아, 글로 등반을 했는데 창방에서 사고가 났네요. 디펙트 SI보다 어려 보여. 뭐? 1막힐 플랜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습니다. 난관 기사발이 삼아준 첨탑 과실이라고 생각해요. 따라다따 오늘도 아 그런 체력 계속 차니까 엘리트 잡기도 편하고 엘리트 잡고 유물 먹고 유물로 잡어. 무장해제 감시병 격돌 구려 육각령 대비 무장해제 괜찮네요. 나였으면 저거 수수수 했을 듯. 근거 얘네들은 같은 패 슬더스 규칙이 이제 같은 패턴 세번안 쓰기 때문에 다음 턴엔 쟤는 둘다 수비임. 근데 왜 벙커링을 세번 하지? 분노 픽 좋고요. 이 밑에 팁 읽어보면 나오긴 함. 무어금 걸을만은 했지만 집는 것도 이상한 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. 득득득득. 뭐 방금 뭐 나왔지? 걸을만 했는데 지금 이쯤 되면은 조금씩 위기감 느껴야 돼. 저 육각령 잡을 만한 게 계속 안 나오네. 대검 얘기했던 것도 이제 육각령 잡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육각령 잡을 뭐가 안 나오네. 아크리 육각령 사망률이 높아요. 사일은 독 던지고 디펙트는 구체 영창하면 알아서 딜 들어가는데 아크는 힘 카드 안 나오면 그게 안 돼서. 폼타도 괜찮았던 것 같은. 분노랑 쓰기 좋아서. 지금 유물이 엘리트 잡기 엄청 좋은데 엘리트가 불끈기 저거 육각령 잡으려면 불끈기 넣었어야 했을 듯. 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. 화장이나 혈류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될거 아니에요. 육각령 잡아야지. 재물 강화는 이제 후반 보는 건데 뭐 그거는 뭐 개인 판단인 듯. 혈류 강화랑 재물 강화 둘 중에 하나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. 불분기라 안 써도 되지 않아? 완전 땀. 약분 필요할 것 같은데? 성장성. 와우. 이거는 재물 썼어야 했나?
체력 아끼는 게. 근데 육각력이라 체력 아껴도 별 도움이 안 되긴 하. 저 수도 여기서 어포는 집었을 것 같아요. 뭐지? 어포 강화. 어포가 좀 아이언클래드 드로우 핵심이라. 뭐지? 뭐함? 아이고 수비 딜 해야 되는데 수비 뭉쳐 나왔다. 수비 뭉탱이. 화햄 괜찮고요. 뭐 나왔지? 이거는 화햄밖에 없네. 이것도 룬피밖에 없네. 티어 차이 너무 많이 난다. 고민할 거리가 없네. 룬피 뷰이. 룬피 전투 장비도 너무 좋아. 알화. 저거 사면 방어도 3종 세트 다 모은다. 갓격파 먹고 무감각각. 하열 집는 것도 생각해볼 만했는데. 아니 왜 광폭화에 손을. 저였으면 여기서 무감각 먹었을 듯. 눈 피라미드라서 광폭파 나쁘진 않긴 함. 눈 피라미드. 눈 피면 핸드 털 수단 필요한데 아크는 보통 이제 소멸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에너지 많으면 소멸 안 시키고 다 쓸 수 있으니까 뭐. 이것도 이제 이번 전투 이긴 것도 광폭화가 잘 해줬지. 아까 태양계 모형에서 조금 더 카드 집는 게 낫지 않았나? 어차피 집을 카드 아닌가? 하열도 무감각도 다 근거 있는 픽이었을 것 같아요. 거기서 파열 먹었으면 여기서 대검 먹었을 거고. 둘 다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집을 만했던 것 같은. 결국에 대기 다음 티어로 올라가긴 해야 되니까. 약점 문서. 전투 체면 좋긴 한데 지금 덱은 핸드가 다 안 털리긴 하네. 근데 걸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핸드 터지든 말든. 뭐 핸드 터지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. 어차피 나중에 소멸시키면 되니까. 그런 좋네요. 핸드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자는 게 낫지 않았나? 자는 게 낫을 듯?
이 포션. 이제 불분기 쓰고 어. 불분기도 필요군. 화형선에서 정리. 다시 돌아온 무감각. 근데 여기서 무감각 안 먹으면은 뭘로 수비하려고 하셨던 거임? 아클 수비하려면은 그냥 흘려보내기만 내리갈겨도 되긴 한데. 저거 때문이구만. 다치랑 타륜이 막아주니까. 어, 안 맞네? 방어 안 해도 되네? 하지만 심장도 그렇게 생각할까? 절힘. 여기서 절임도 뭐 생각해볼 만했던 것 같고. 아니다, 지금 불뿜기 있으니까 없어도 되겠다. 킹뿜기. 불뿜기가 절임이랑 역할 겹치니까 절임은 안 넣었어도 되겠다. 피피피피 포션. 광폭화 이번 턴엔 놀긴 했네. 근데 광폭화 넣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룬피라서 에너지 있어야 핸드 다 털 수 있으니까. 보통은 그냥 소멸로 핸드 터는데 지금 소멸 있는 상황도 아니고. 광폭화 안 집었으면은 핸드 털기 힘들었을 듯. 사혈이 나오기 전까진 말이지. 룬피라서 혈안 사혈 집은 건 좋은데 지금 불조약 같은 게 안 나오네요. 그래도 전투 체면 있으니까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. 버섯, 고구마, 막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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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파괴는 왜 핸드 자꾸 막혀서 넣으신 건가? 파괴는 안 좋은 것 같은데. 어째서 파괴를 분노 지운다고요? 안 지워지잖아. 하나 지우면 하나 추가되는데. 와, 타격 지웠다. 징끈 불조여야 지워지지. 근데 지금 핸드 터지고 있으니까 뭐 못 집을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소멸 카드 대기방으로 가지 파괴를 집진 않았을 듯. 뭐 얼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차라리 진정한 끈기 기사회생 뭐 이런 거 기다렸을 듯.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. 당장 파괴 없는다고 죽는 상황은 아니었어. 지옥불이다. 지옥불 빠따줘. 소멸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 좋다. 근데 무감각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. 어포 두 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소멸이 너무 없다. 그리고 타격 개반대. 아싸.
불황에서 타격 치울 때가 그렇게 좋더라. 뭐 나왔지? 연막탄. 걸러야 될 듯? 아, 광기. 지금 클리어 플랜 없으니까 하나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. 어포도 두 개나 있고. 방어가 잘 되든가 아니면 템포가 빠르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안 된단 말이지. 굳이 따지자면 이제 수리검 열심히 봐야 되는데. 지금 클리어할 건 덕지는 저것도 수리검밖에 없어. 카드를 더 집어봐야 알겠지만. 그래서 광기를 하나 챙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뭐 다른 플랜이 있으면 광기가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기. 어? 아니 근데 여기서 무감 났으면은 앞에서 잘 걸렀네. 뭐야, 소리 안 난다. 난다. 난다요. 사일런트 왔다 갔네. 또 막탄. 아니 여기서도 잡아 안 먹음? 뭐임? 대체 왜 아무것도 안 먹음?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님? 이제 카드 파밍 다 끝났는데. 아이 표창 해봤대. 몸박이다. 몸박 쓰레기 아님 지금? 에헤이. 근데 지금 덱에 있는 카드들이랑 비교해보면 몸박이 센 건 맞으니까. 근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? 뭐가 없는데? 계획이 다 있는 건가? 난기발이 바차 몸을 안 준 첨탑 잘못인가? 광기 먹고 참호 전투 채면 참호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나? 오둠의 똥. 그냥 어포 3개 다 넣고 아까 이광기 먹은 다음에 그 뭐냐 그거 지옥불 훌룰룰룰 한 판 하고 연꽃다리 계속 던지면서 참호로 수비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? 어둠의 봉이 매우 잘 나오는. 어둠의 봉 3개 넣은 다음에 분노 쓰고 파괴로 분노 쓰고 파괴 다시 뽑은 다음에 파괴로 다시 분노 쓰고 방어는 무감각으로 한다. 파괴는 없었어야 했지 않나. 근데 잘 써먹고 있네. 연막탄 그만 나와 씨. 의에는 꾀. 헌 경기. 뭐 쓰레기통이야 뭐.
무적 전경기 연막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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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몸막 쓰고 이제 방어도 4개로 올려야 되네. 템포가 워낙 빨라서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심장 수비는 누가 봐준? 참호 먹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. 참호. 수리검 챔호. 사무랑 사막 광기 같은 거? 네, 물론 이제 아이언클래드 카드 풀에 그거보다 더 좋은 카드들이 많지만 사막 9번까지 오면 이제 카드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비벼봐야 될 것 같은. 아예 불가능한. 플랜도 아니고 눈피광기. 어이구 전투체면 나 화났다 프리더. 그리르 약분 먼저? 헛? 아니 이거 전턴 내 강타 때렸으면 잡았다. 뭐 이겼으면 됐지. 어차피 자야 돼.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까까 포션 살.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데 조금 더 일찍 사막 대비를 했어야 했지 않나? 여기 와서 부랴부랴 깎아 보셔 사는 게 하루 전에 과제 하는 거 같네. 과제 제출 하루 전에 과제. 사막 오기 전에 사막이나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막 대비를 했어야 했을 것 같아요. 어포 많으니까 진정한 끈기도 생각해봤을 것 같고. 결국에는 이제 수비 플랜을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한 게 대책이 아니었나. 수비 플랜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아까 3호 나왔을 때 거르지는 않았을 거임. 지금 생각해봤을 때 어포가 두 개 있으니까 광기 먹고 광기로 돌려도 됐을 거고 거기서 참호 먹고 저기서 징끈 먹고 지옥불로 다 태우고 룬피 돌리고 이런 식으로도 됐을 것 같아요. 징끈이 어디서 떴지? 여기서 떴나? 저거 뭐 근데 창방에서 죽은 거 보면은 그냥 이거 엇가당한 건데 뭐 아이고 의미 없다 싶기도 하고. 그냥 이거 화상 두 개 엇가당한 건데. 근데 이런 것도 수비 플랜이 미리 돼 있었으면은 포션을 저 뭐 거지 같은 연막탄 안 들고 딴 걸 들고 왔겠지.
근데 연막탄밖에 안 나왔는데? 연막탄 3개 나왔는데? 빡치게? 힘든 판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막에서는 징끈살만 했던 것 같고. 그리고 몸통 박치기 필요 없었던 것 같은. 실제로 얼마 쓰지 않았고. 혹시 창방에도 몸박 잡혔나? 아니 근데 이거 창방하고 뼈가 너무 큰데. 야 이렇게 잡혀 먹혀 이겨 씨. 이런 건 포션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포션도 미친 뭐 연막탄밖에 안 떴잖아. 이것만 보면 그냥 먹가당해서 죽었는데? 하지만 여기 몸박이 있다는 거. 몸박 넣어서 저쪽? 몸박 네이놈 깔.